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의 수희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개체구성 채색,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귤을 칠할 때에는 알갱이의 방향성을 고려해주면서 칠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귤의 옆면을 같이 칠해주도록 할게요. 컬러는 같고 조금씩 처음 섞었던 것들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껍질과 닿아있는 부분과 심지 부분을 버밀리온 휴와 라이트레드를 살짝 섞어 음영 처리를 해줍니다. 심지 부분은 화이트에 라이트레드를 살짝 타서 맑고 가볍게 묘사해줍니다. 초벌 위에 귤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터치를 넣어주면서 묘사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컬러는 점점 퍼머넌트 옐로우에서 버밀리온 휴까지 단계마다 차이를 내주면서 진행할게요. 이번 완성작 시범은 개체 위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 개체마다 거의 완성 느낌까지 뽑아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완성작의 느낌마다 들어가는 순서가 조금씩 달라서 다음 영상에서는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묘사거리가 많은 개체를 주제부에 두었기 때문에 대충하고 넘어가기에는 비중이 커서 이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껍질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같은 계열색이라 붙어 보일 수 있으니 질감에 맞게 번지기 방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처음보다 물의 양이 좀 많아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귤 껍질 안쪽을 밝게 하려고 했었는데 빛 방향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눌러줄게요. 처음 계획과 조금 달라져서 귤과 껍질이 닿는 부분을 닦아냈습니다. 나머지 귤 껍질의 안과 밖을 모두 칠해줄게요. 위에 있는 귤 속보다 채도를 살짝 낮게 채색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역시 번지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고채도가 아닌 이상 팔레트에 있는 색과 새로운 색을 혼합해서 그림 전반의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도록 채색하는 편입니다. 자연물과 인공물이 함께 나온다면 사실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객체 질감에 맞는 브러싱 방법입니다.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느낌을 살려주면서 객체 간의 구분을 조금 더 뚜렷하게 해줍니다. 밴드는 얇고 비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붓자국이 남지 않게 크기에 맞는 사이즈의 붓으로 가볍게 칠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밴드가 겹쳐지는 부분은 한 번 더 가볍게 붓으로 지나가 주시면 쉽게 그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밴드의 특성상 붙어있는 곳에 색이 비치기 때문에 펜의 고무 부분을 먼저 칠해준 뒤 톤이 뭉치지 않게 밴드의 다음 톤을 잡아줍니다.
밴드가 아무리 얇더라도 두께 표현이나 디테일한 그리드는 다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인 펜에 귤이 비친 색감을 넣어줍니다. 조금 더 실제의 느낌이 나겠죠? 펜이 하얗기 때문에 덩어리로 어두움을 잡지 않고 어두운 포인트를 만들어서 깔끔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부분은 그림자를 세게 눌러 개체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보통 개체의 색과 비슷한 색상의 그림자를 넣는데요. 그래야 이질감이 덜 느껴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닿는 부분에 생기는 얇은 포인트들을 잡아줍니다. 귤 껍질의 느낌을 더욱 디테일하게 살리기 위해 닦아내줍니다. 화이트까지 찍으면 끝!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강의로 만나요. 안녕!